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이 빨간 모자를 쓴 택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 빨간 모자를 쓴 정체 모를 택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그 정체가 궁금해서 오늘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 빨간 모자의 택시 정체를 밝혀주실 분 이야기 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이름은 리본 택시, 뭐 빨간 리본 그림도 있고 어우 색깔도 이렇게 컬러감 아주 예쁜 게 눈에 탁 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 며칠째 갑자기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택시예요? 네, 이것은 우리 택시조합이 만든 광주를 대표하는 그 리본 택시 이게 위에 지붕에 네. 있는 네. 모자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택시요? 네네. 아니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겨났어요. 이게 네네. 리본 택시 뭐 수많은 택시들이 있는데 갑자기 광주를 대표하는 택시를 만든다. 만들게 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네. 그 부분은 올해 모든 그 법이 바꿔져가지고 플랫폼 택시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택시라면은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가맹 사업, 중개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수수료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만든 이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 광주시에서 만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타면 우리에게 네. 이익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플랫폼 시대에 이 부분을 보급하게 될 겁니다. 아, 흔히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카땡, 티땡, 그 택시 호출하는 어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네. 그거를 이제 광주 버전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기사님들에게 수수료도 없고 또 네. 승객들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건데, 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야, 네. 오, 컬러도 너무 이쁘고 이거 광주의 상징색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리본 택시 뭐 기사님만 뭐 수수료 없어서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러면 승객 에게 제공되는 좋은 서비스들은 무엇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좋은 서비스는 우선 간에 무엇보다도 안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면은 엄마나 아빠나 또 여자분들이나 학생들이 뭐 엄마 아빠 그 걱정을 하실 건데 타면은 안심 서비스 누르면은 네.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 투명하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기사님은 누구시고 몇 번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심 있게 갈 수 있고 또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나는 반려동물을 갖고 한다. 네. 이렇게 누르면은 그것이 기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거부한 사람 모르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 대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조용히 가고 싶다. 네네네. 그러면 조용한 그 버튼을 누르면 조용히 가는 기사가 네.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본 택시입니다. 야, 사실 조용히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어느 날은 뭐 택시 기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날은 또 피곤해서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네. 생각만 했던 그런 네. 서비스가 이 리본 택시에 탑재가 된 예, 거군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체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옆에 때마침 지금 이 리본 택시가 운행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가지고 기사님 만나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기사님 잠시만 이야기 나눠봐도 될까요? 네. 야, 리본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얘기 들어보고 왔는데 이게 기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좋다고요. 네, 저희들도 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기존의 그 콜 서비스가 자꾸 유료화 돼가지고 승객이나 저희들이나 좀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많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우리 향토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다양하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카메라 너머에 있는 나의 미래의 승객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저희들이 10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친절, 좀 더 나아지는 서비스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도 승객들 위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광주 시민이 이 향토적인 이런 앱이 또 택시 앱이 되어가지고 상호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정말
수수료 없어서 기사님도 좋고 또 좋은 서비스들 다양하게 받으니 우리 승객들도 좋고 너도 나도 좋은 리본 택시 아니겠어요? 자, 지금 현재는요 안드로이드 이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iOS 버전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9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이 리본 택시로 아주 편안하게 광주 한번 누벼보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리본 택시와 함께 박지선이었습니다. 비용 비용 도착했습니다.